아침 줄 때 바쁘잖아요. 그래서 100% 국산 따끈 버터랑 사과랑 과일이랑 아니면 빵이랑 이렇게 주고 그랬었거든요. 네, 집에서 만들면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다 볶아서 나온 거고 껍질째 영양분도 좋다고 해서 이렇게 넣을게요. 볶아져 있지 않은 땅콩은 미리 볶아서 사용해 주세요. 볶거나 F. 이렇게 갈렸죠. 슬슬 약간 기름지면서 이렇게 뭉쳐졌어요. 여기서 멈추셔도 사실 되고요. 이렇게 드시기에는 괜찮거든요. 저는 소금을 조금 넣을게요. 1티 정도. 이대로 드셔도 되고요. 꿀이나 저는 알룰로스 이 정도만 넣어볼게요. 네. 전 한 요만큼 나왔어요. 그 짠맛이 좀 짭조름하게 기분 좋게 들어오면서 너무 맛있는데요? 저 이거 이제 사과 씻어서 먹을게요. 너무 바짝바짝 굽진 않고 살짝만 열을 가해주는 정도로만 할 거예요. 껍질째 먹을 거여서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저는 엄청 크리미하게 안 됐는데 그래서 다시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먹을게요. 그냥 막 퍼먹고 싶은데? 진짜 맛있지. 애들 엄청 좋아하겠어. 얇아서 안 싸도 되는데 싸주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까방베르 치즈가 있어요. 뭐 브리치즈, 사과랑 잘 어울리는 거 이용하시면 돼요. 까방베르 치즈는 블루치즈보다 꼬릿하진 않은데 브리치즈보다 훨씬 꼬릿하죠. 그래서 견과류랑 꿀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치즈.
짠. 자, 애들 거 커팅할게요. 짠. 짠. 아, 맛있겠다. 야, 아이들 거 사과 샌드위치 완성. 땅콩 버터가 잔뜩 들어간 사과 샌드위치. 맛있겠다. 맛있겠어? 너 앉아. 닭을 데칠게요. 통후추, 오레가노, 향신료도 다 괜찮아요. 월계수잎. 끝물에 한번 씻어줍니다. 닭은 항상 데치고 씻다 보면은 이렇게 뼈 조각들이 금방금방 으스러지는 것들이 있고, 이제 껍질이 시리시다 분들은 이때 다 떼어내시면 돼요. 네. 되게 날카로운 닭식 구조도 있는 그런 뼈들이 있어요. 금방 떨어지고 굉장히 날카롭고 이런 건 다 버려주시면 돼요. 찜닭을 할까 하다가 데리야끼 소스를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자박하게 넣어주고 익혀줄게요. 이번에 여기 바베큐 소스 너무 맛있게 먹어서 한번 사봤어요. 얘만 또 들어가면 심심하니까 간장을 좀 데리야끼 닭조림 뭐 이렇게 할까요? 간장을 좀 넣어줄게요. 설탕은 나중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얘가 들어갈 거니까, 얘가 좀 다니까. 생강 농축액이에요. 좀. 데리야끼 소스는 생강 맛이 많이 나야 맛있거든요. 다진 생강 괜찮아요. 마늘 다져서 얼려놨던 거 두덩이 좀 넉넉하게 넣어주고 끝! 데리야끼 소스를 좀 넣어줄게. 파도 좀 넣어줄게요. 역시 파가 들어가니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오늘 여기 우동면을 넣어줄 거예요. 맛있겠죠? 물이 팔팔 끓고요. 우동면을 삶아줄게요. 2분 안짝으로 얘네 다 풀어지면 끝이에요. 어차피 여기 한 번 더 넣을 거기 때문에 바로 넣어줄게요. 자, 이제 면을 그대로 넣어줄게요. 한 번만 싹 섞이면 끝! 맛있겠다.
잡아볼게요. 닭고기니까 자, 우리 다리 하나 나 응. 아, 우동도 면 우동도 오 우동 아 면사리도 있어 다리 할 게 아니야 닭고야끼 있는지 모르겠어 이면 안 돼 아니 이제 무조건 할 줄 알아 먹을 수 있어 나도 마요네즈 좋아해가지고 듬뿍 뿌려왔어요 이렇게 먹어줘 맛있어 양배추가 많았으면 더 맛있었겠다. 먹으려고? 대박, 대박. 내가 더 주라. 닭고기랑 이 우동이랑 갓도부시랑 다 너무 잘 어울려. 어떤 형은 해줬더니 그러네. 처음부터 썩어. 잡았어. 닭고기 너무 연하다. 이제부터? 우동 더 줘. 나 면 더 먹고 싶어. 여기 공기 밥충이요. 맞아요. 날씨가 완전히 봄이 됐어요. 주말 오후인데요. 오늘은 라구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재료들을 가지고 와볼게요. 일단 소고기 필요하고요. 다진 소고기예요. 두 팩. 샐러리. 샐러리는 무조건 좀 있어야 좀 라구 소스 같은 맛이 나오고요. 베이컨이나 햄. 그리고 뭐 얘는 없어도 되는데 있어서 가져왔어요. 호박이랑 당근이요. 야채들 갖고 왔고 이제 양파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재료들을 가지고 왔고요. 저는 좀 작은 크기의 보통 좀 작은 양파 두 개랑 당근 하나, 애호박은 반 개만 쓸 거고요. 샐러리는 이 정도만 써보려고요. 얘를 잘게 다져줄게요. 그 전에 양파를 먼저 볶아야 하니까 양파 먼저. 라구소스가 사실 막 저어줘야 된다는 계속 끓이고 저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렵게 생각이 들었는데 잠깐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올리브유나 기름 좀 둘러주세요 먼저 오래 볶아주면서 캐러멜라이징을 하거든요 카라멜 색깔이 날 때까지 하이로 눌러줘서 양파만 이제 뭉근해질 때까지 계속 익혀줄게요 자 이제 샐러리 조금 넣고 호박 반 개 이제 당근 요만한 거 다 넣어줄게요. 딱 좋아요. 야채 다지기는
끝났고 베이컨. 오, 좋아, 좋아, 좋아. 딱 적게 됐어요. 잠시 닫아볼게. 약불에서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불 낮춰서 더 해야지. 와우, 완벽하다. 여러분, 이거 캐러멜 라이딩 대박인데? 은, 호박, 이런 거 다 넣어줄게요. 오,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볶아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얘 너무 예쁘다. 아까보다 불을 조금 더 높여도 될 것 같아. 어느 정도 숨이 죽었죠? 야채들이. 고기 넣어줄게요. 브라운 설탕인데 그냥 설탕 쓰셔도 돼요. 밥수저로 이렇게 하나. 일단 볶을게요. 한맛은 베이컨도 들어가고 하니까 간도 그때 해도 되고 하이로 바꿔서 고기 좀 볶아줄게요. 어, 너무 좋다. 이제 고기랑 베이컨이 볶아지고 있어요. 소금만 조금 해볼까요, 지금? 작게 한 수저. 또 볶아줍니다. 자, 고기가 볶아지는 동안에 피클이 오늘 없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소금 1t 정도 넣고 버무려줄게요. 설탕은 조금 더 한 수저 넣어줄까요? 조금밖에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버무려놨다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식초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 원래 화이트 발사믹을 먹는데 다 먹고 지금은 그냥 발사믹 식초밖에 없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특히 제가 발사믹을 엄청 좋아해서 일단은 화이트 발사믹을 아마 좀 더 넣었을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거는 조금 막 신맛이 엄청 강한 건 아니어가지고. 생뚱맞지만 또 새콤달콤한 오이랑 참기름 약간만 들어가도 진짜 맛있었고 맛있거든요. 재워놓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토마토도 같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토마토 있는데. 상큼해요. 네,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식초가 좀 더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설탕을 좀 더 넣어서 마무리. 아, 그리고 토마토 좀 가져올게요. 토마토. 너무 작게 썰면은 맛이 없을 것 같고. 레몬즙. 아, 조금만 더 욕심내면 여기 다진 마늘도 조금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 레몬즙 약간 넣어줬고. 그냥 가볍게 먹을 거여서 신선한 맛으로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뿌려서 드셔도 좋고요. 라구 소스를 하는데 파스타를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따가 파스타를 먹을 건데 같이 곁들여 먹기에 괜찮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이랑 토마토는 워낙 좋아서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 추가하셔도 되고 오리엔탈 드레싱 하셔서 그냥 편하게 그것만 뿌려주셔도 맛있어요. 상큼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색깔도 한 번에 다 감아놓으려면 힘들잖아요. 간단 피클 완성. 네, 냉장고에 시원하게 뒀다가 이따가 먹을까. 좋다, 좋다. 여러분, 저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자, 여기에 토마토 페이스. 토마토 퓨레. 넣어줄게요. 저는 요걸 가지고 왔거든요. 될 것 같기도 하고. 다 넣겠습니다. 토마토 소스랑 다 섞였잖아요. 육수를 넣어줄게요. 치킨 스톡에 물 섞어서 넣으셔도 되고요. 닭육수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안에 닭고기가 들어있는 거여가지고 저는 이거를 남겨놨다가 따로 또 활용을 할 겁니다. 육수라고 닭곰탕 요게 짜지 않게 간간하게 간이 있거든요. 맛있을 것 같아서. 파마산 치즈를 또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예요.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새로 샀어요, 치즈는. 글라인더에 이렇게 치즈 글라인더에 갈아야 되는데 저 그거 하다가 팔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가볍게 물로 세척하고 키친타올로 닦아왔거든요. 곱게 갈으시려면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파마산처럼 그런 꼬릿한 향을 좀 덜한 그런 그레이티드 치즈예요. 더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저는 혹시라도 그 향이 나면은 첫째가 싫어할까봐 이 정도만 넣었어요. 양이 되게 많거든요. 저게 조금 다 이렇게 둥근하게 끓여지면 아마 1시간 정도. 지금은 한 25분 됐나? 요거랑 파슬리. 이탈리안 파슬리고요.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돼요. 얘도 손으로 다지기 귀찮으니까. 넣고. 짠. 얘도 너무 곱게 다지지 않아도 돼서 이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먹는 거는 약간 향이 강한 것들은 조금 조금씩만 넣어서 시도를 해보세요. 시간으로 무조건 한 시간 끓인다기보다 농도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갈아놨던 치즈, 파슬리도 넣어줄게요. 이제 얘만 이제 원하는 농도까지 다 졸아지면은 끓여지면 완성이고요. 간도 이제 부족하다 싶으신 거 넣으시면서 하면 돼요. 냄비에다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좀 힘든데 엄청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쯤에서 중간 맛을 한번 볼까요? 와우. 진짜 진하고 고소하고 아 진짜 맛있다. 와. 농도 진해진 거 보이세요? 오. 아니, 진짜. 너무 완벽해요. 완벽하다, 완벽해. 그럼 마무리 해볼 것 같습니다. 뿌려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좀 넣어주고,
이제 면을 삶아주면 끝입니다. 아니 여러분 진짜 좋은 게 소스 완성됐잖아요. 부엌이 깨끗하게 정리할 시간이 있다는 게 진짜 최고 아니에요? 면 삶은 물 올려놓고 왔고요. 그동안 저 피자를 좀 만들게요. 이거는 쿠팡에서 샀었던 플랫브레드 냉동인데 꺼내놔서 지금 좀 말랑말랑해졌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 납작한 빵이거든요. 근데 되게 카레 찍어 먹기에도 괜찮고 난 대신 피자 먹기에도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재료 넣고 피자 치즈 넣고 그냥 이 치즈가 녹일 때까지 구우면 끝인 거죠. 베이비 바지 생 바질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따끈따끈하게 사온 바질 페스토도 있습니다. 오늘 덜어서 먹고 소분을 해서 냉동에는 넣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스파게티 소스 쓰셔도 되고 얘는 오뚜기 피자 소스인데 약간 진짜 그 미트 소스? 고기 맛이 좀 많이 나요. 할게요. 이거 아까 라구 소스 저었던 건데 그냥 그대로 써줄게요. 바질 페스토. 저희 집은 바질 페스토를 좋아해요. 그래서 꼭 안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에 그냥 햄이나 불고기 뭐 이런 것만 넣으셔도 맛있고 저는 좋아하니까 얘를 먼저 자, 바질은 물기를 좀 제거해서 아이들 거는 적당히 해서 오븐에 구워주시면 돼요. 치즈가 녹을 때까지. 아, 저는 오븐이 진짜 빨리 사긴 사야 될 것 같아요. F에다가 돌려줄게요. 라구 소스에 어울릴 것 같은 면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게 약간 이렇게 꽃 모양처럼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생겼다는데 기대돼요. 귀엽다. 그래서 아이들 입맛도 안 맞을까봐 일반 면도 삶아줄 거예요. 그만큼 남아있던 거 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와, 피자 진짜 맛있겠죠? 저 180도에 7분 했거든요. 파슬리만 뿌려주고 마무리. 이렇게 옥수수콘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진짜 각자 취향에 맞춰서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좋은 바질을 이거는 좀 많이 넣어야지. 향 넣고 여기다가 구워줄게요. 그대로 올리브유 뿌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섞어줄게. 이것도 먹어보라고. F에서 간 나왔을 때예요. 와우. 이대로 굽는 거거든요. 피자가 녹으면서 이렇게 쫙 퍼지니까 이렇게 끝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 날을 아까 빼놔도 됐었겠어요. 잘 생각해보니까. 와, 맛있겠죠? 취향에 따라 치즈 뿌려서 드세요. 여기는 이태리. 이태리 로마, 나폴리. 어. 나폴리 김민재가 우승시켜놔가지고. 역대급이지. 어, 진짜 맛있다. 피자가 역대급이야. 피자 맛있지. 응. 피자 계속 더 구워줄 수 있어. 내가 먹어본 피자 중에서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완전 이탈리아 식. 피자 굿. 오늘 라면 들었는데. 반이잖아. 이것도 반이.
이게 약간 뿌려서 아쉽다. 안 뿌렸어. 뭐야? 맥주. 아, 맥주야? 시원하네. 그래,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응. 발사믹 식초에 다 버무린 거야. 괜찮아? 맛있어. 그래? 풀어진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트볼 같고 맛있어. 미트볼 맛있어. 소금 들어가서 보여줘. 내 피클 담아놓던 거 그만큼 남았는데 이거를 전자레인지 데워온 라구랑 닭보다 닭고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그치?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진짜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소고기 닭고를. 맞아, 다음에 이걸로 타코 해 먹어도 되겠다.